자, 오늘은 제가 만든 고프로용 삼면슈도 VR 리그를 가지고 삼면슈도 파노라마를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요번에 만든 고프로를 이용해서 삼면슈도 VR을 찍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장비를 생각대에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높여주고 수평이 맞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 수평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수평을 맞춰야 되겠죠? 수평을 맞춰놓고 카메라를 고프로를 장착을 하고 앞에 이제 요거 있죠? 뚜껑을 열고 네. 카메라를 리모컨을 이용해서 켜볼게요. 카메라하고 이제 통신이 돼서 네, 카메라가 켜졌어요.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됩니다. 자, 그럼 노출을 고정하기 위해서 적당한 노출을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카메라를 고정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노출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출로 이렇게 해서 노출을 고정했습니다. 자, 카메라가 영도가 되게끔 대충 맞춰놓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현장 2장 3장 4장 5장 5장 네. 고프로는 35mm 카메라로 얘기하자면 16mm에 해당돼서 6장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천정, 90도로 천정. 네, 90도로 천정을 찍습니다. 찍고 이제 바닥. 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분리를 합니다. 리그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리모컨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자, 꽂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카메라를 뺀 다음에 여기서 촬영을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참 쉽죠? 다시 카메라를 분리해서 여기다가
내리면 촬영이 끝난 겁니다. 이번에는 미니 삼각대에다가 올려놓고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게 미니 삼각대입니다.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서 한번 찍어볼까요? 됩니다. 그 또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자 노출을 또 고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고정해 놓고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올거죠. 2장 3장 4장 90도로 카메라를 뺍니다. 이렇게 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그렇죠? 여기다가 위치를 해놓고 이걸 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까지 다 찍었으면 끝난 겁니다.
먼저 끄고 카메라 먼저 끄고 카메라도 끄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딱 좋은 카메라입니다. 요거 생각대도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